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국가와 관련된 또 법령의 스토리를 읽어볼 텐데, China extends anthem law to cover Hong Kong and Macau라고 있습니다. 자, 차이나 본토가 있겠고 당연히 이제 홍콩과 마카오도 중국의 그런 영토가 되겠는데요. 그 국가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애국가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제 이 anthem law라는 나라의 한 국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국가에 관련된 어떤 법을 홍콩과 마카오까지 확대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게 오늘 기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China extended a law prohibiting disrespect of the national anthem to cover the autonomous regions of Hong Kong and Macau. 자, 이게 왜 뉴스가 되냐면요. 당연히 홍콩과 마카오도 중국의 땅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자치구라고 하죠. 우리 좀 특별자치구. 워낙에 또 홍콩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영국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반환된 지가 사실 최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 지역이었던 홍콩과 마카오까지 이제 중국의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disrespect라는 거는 굉장히 존중하지 않은 거죠. 뭐 불경죄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뭔가 국가에 대한 모독 혹은 그거를 존경하지 않는, 경의를 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겠다라는 그러한 규칙을 홍콩과 마카오 자치구였던 이 지역에까지 적용할 거다라는 거죠. The National Anthem Law, 일명 이제 나라의 한 국가의 법이 되겠습니다. Was passed in September, 지난 9월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Ordering up to 15 days in police detention for those who mock the national anthem.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그 나라의 국가를 갖다가, 조롱했을 경우에,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경우에, 15일가량 최대 경찰서에서 구류. 이렇게 잡아서 구치소에 넣어둘 수가 있는 것이죠. The law also says that serious cases of disrespecting the anthem in public would be punished by a deprivation of political rights as well as criminal detention, which can lead to a maximum penalty of 3 years of imprisonment. 그래서 이제 간단한 어떤 조롱과 같은 일 경우는 15일가량 구류를 시킬 수가 있는데, 좀 심각한 경우, 굉장히 좀 조직적이고 심각하게 그 국가의 어떤 그런 거를 모독한 그러한 거를 구체적으로 했을 행위 시에는 그것도 그거를 공적인 자리에서 그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시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권리, 그죠? 법적 권리를 갖다 박탈하고요. 무엇뿐만 아니라면은 형사상의 어떤 그 구류가 되겠습니다. 억류가 되겠는데요. 뭐 쉽게 얘기해서 감옥, 징역형에 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로 했을 때 3년 징역형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그런 형벌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법의 그 어떤 전체적인 요지가 되겠죠. The law which covers Hong Kong and Macau went into effect on October 1st, but was not immediately given legal basis of enforcement in the two Chinese territories.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효력이 발휘되는 게 10월 1일부터 이제 실시가 되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장려 기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어떤 법적인 근거, 이거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그것은 지금 이두 개의 중국 영토, 즉 홍콩과 마카오에서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이게 근거를 기틀을 이제 마련을 해서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법령이 시행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On November 4th, China's top legislature adopted decisions to apply the law in Hong Kong and Macau. 지난 이제 11월 4일에 중국의 최고 입법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이 애국가, 국가에 관련된 법을 적용하자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The National Anthem Law has now been included in the annex of the Basic Laws of Hong Kong and Macau, reported China State News Media 신화. 자, 우리가 중국의 국영 그런 미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매체인 국영 매체인 신화 통신에 따르면 이 National Anthem Law, 일명 국가법, 애국가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원래 홍콩과 마카오는 자치구였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의 그런 법령, 여러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어떤 annexing과 부가적인, 그렇죠? 별첨, 다시 부록처럼 들어간 이제 법으로 첨가가 된 것이죠. 이게 anthem law가 이제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The move comes after the deci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t its meeting to formally include the law to annex the third of the basic law. 자, 이러한 움직임은 언제 일어난 것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그 중국 인민 그 의회가 되겠죠. 그래서 인민위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 직후에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 이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 세 번째 뭐 첨부 별첨 조항을 갖다가 기본 규칙, 기본 법령에다가 추가하기로 했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포함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다음에 나타난 것이죠. The national anthem March of the Volunteers was written by poet Tian Han and set to music by Ni Er. 자, 일단은 이제 중국의 국가가 되겠죠. 우리가 뭐 의용군 행진곡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애국가라고 그러고 중국은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중국 국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olunteers라는 거는 자원해서 뭔가 내가 지원해서 군을 입대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의용군 뭐 행진곡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중국의 이 애국가는요, 국가는 티안한이라는 시인에 의해서 이제 작사가 되었고 니어에 의해서 이제 음이 붙여졌는데요. The anthem will only be allowed at formal political gatherings. 자, 그러면 이 anthem 뭐가 도대체 뭘까요? 이 국가의 어떤 식으로 해야지 벌을 안 받는 거냐라고 했을 때 오직 허락이 되는 것은 공식적인 정치 모임, 그죠? And other suitable occasions, 그리고 다른 적절한, 이에 적합한, 상응하는 그런 모임들 이런 데서만 이제 허용이 된다는 거죠. 바로 신화통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건 뭐냐? It would be illegal to use a national anthem during funerals. 자, 장례식장에서는 이걸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inappropriate private occasions, 아까 suitable occasions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적절한 사적인 어떤 행사, 모임에서 혹은 commercials, 광고 or as background music in public places,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어떤 배경음악으로 쓰이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법을 어기는 행위와 같다.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disrespect of national anthem 이런 예가 되겠죠. 이런 일이 없도록 네, 이제 앞으로도 홍콩이랑 마카오에서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자, 우리 알맞은 단어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gress라는 건 의회라는 뜻이었죠. Detention은 우리가 누군가를 억류하고 가둬놓고 뭐 넣어놓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억류, 감금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Prohibiting, 금지하는 거 이거죠. Maximum은 최대가 되겠습니다. Those convicted can face up to 15 days in police detention. 경찰서에서 구류를 시켜놓는 거 나가지 마 여기 계속 있어 라고 하는 게 police detention 되겠죠. 최대 15일까지의 경찰서에서 있어야 되는 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Mocking the anthem can lead to a maximum penalty가 되겠네요. 최대 3년간의 징역형이 되겠네요. 그죠? Imprisonment가 바로 감옥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The move comes after the decis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그죠? 인민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결정이 있은 후에 이러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라는 거죠. China extended a law. 자, 금지하는 조항, 금지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애국가를 갖다가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금지하는, 처벌하겠다. 이러한 법률을 이제 확장해서 즉 홍콩과 마카오에까지 확장하겠다라는 게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